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야당은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과 지표가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기업 10곳 중에 4곳이 이익을 하나도 못 냈고 단순히 고용 인원이 500명, 5000명 이런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가 장기 불황에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믿고 기다려달라고 하고 국민들 더 힘들어한다는 거거든요.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부각해 소득주도 성장을 임금주도 성장으로 각기 여기는 야당의 시각은 지나치다고 반박했습니다. 소득량이 발표되자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 고용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만을 부각을 해서 마치 소득주도 성장을 임금주도 성장으로 분치시키고 소득주도 성장의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중소기업의 자영업자에 대한 대외 부족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단기간에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정책들이 상당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의 노선을 같이 갖고 있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국회 예결위는 대정부 질의를 마치고 오는 27일부터 소위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천지TV 오동주입니다.